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추적할 수 있는, 예, 추적할 시나리오. 시나리오. 저는 이거를 시간표,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몇 개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세 개.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게 차선의 해요. 차선의 해! 까지! 예, 까지 구성해봐야죠! 그 중에서. 뭐가 움직일까요? 내재가치. 가치! 가치. 내재가치. 저평가. 내재가치가 있는 것, 저평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PER, PBR 계수, 이걸 따져가지고 성장성.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올라올 거예요. 더 올라올 수 있어요. 더. 그쵸?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맞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가는 내재가치에 수렴한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도 안 해요.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림을 조금만, 조금 더 크게 그릴 때. 때가 아니라 때. 당장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크게 올라올 거. 몇몇 개의 종목이 급등, 즉 수급에 의해서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여건들. 그 부분에서 올라온 것뿐이지.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냥 오늘 주가 올라와서 다행이다. 오늘 주가 빠져서 진짜 머리 아프다. 왜 내 것만 빠져?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면은 조금 좀 어린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에. 이거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정말 해소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가능성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복리 개념의 스노우볼? 복리 개념의 스노우볼? 지금은 요거야. 여기서 뱅뱅 돌아.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커질 거예요. 이게 또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더 커질 거라고. 수익의 스노우볼. 이게 복리거든요. 시간과 복리의 개념. 시간이 돈을 버는 전략. 즉 워렌 버핏의 전략. 워렌 버핏은 실제적으로 완전 세일 구간이래 이거. 이거 언제 박인 세일도 이런 박인 세일이 없다. 그리고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박인 세일이야. 박인 세일이 뭐해. 나는 지금 이 주식 들어가 있고 저 주식 들어가 있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뿐이 더 되잖아요. 그죠? 보유한 종목 중에서 내재가치, 성장, 저평가 이런 부분들 이게 올라올 거 아닐까? 그죠? 보유하고 홀딩하는 존재의 이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거기에서 빠져있는 종목 걔를 살생부 걔를 매도해 교체 타이밍 이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매도의 교체 타이밍이라는 것, 매도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체하려고 하는 종목이 더 내리는 거지. 주가 더 빠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 더 빠져야 되는 거야. 어차피 주가는 재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주가를 까 재기한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 제가 이름 한번 내볼까요? 워렌 버핏.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플러스 조지 소로스. 얘 책 읽어보라니까요. 얘네들이. 네. 이들이. 이들이 쓴. 아이고 왜 이렇게 안되지?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가를 재기한다. 재기한 데는 명제 때문에 워렌 버핏은
세일한다라는 거예요. 그 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 저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단 워렌 버핏이 저평가의 기준을 삼는 것과 조지 소로스가 주가가 내렸다라는 기준을 삼는 것은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죠? 성향이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그쵸? 어느 성향에 가까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게 투자의 성향, 투자자의 성향. 성향 파악. 아직도 투자자의 성향 파악을 못했다면은요, 빨리! 예, 빨리. 예, 빨리. 거래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 찾아서, 본인의 성향 체크. 해보세요.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섯 가지로 참고 최소한 이건 해야지. 머리 뽑고 있을 거야 아직도? 이거 이런 일을 해놔야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 될까요?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냥 재미있는 겁니다. TV 프로 있잖아요. 꼭 무슨 공부되려고 TV 프로 봐요? 야 애들아 여기 와라. 네, 교육 프로 봐라. 교육 프로. 아, 적어도 동물의 왕국이라도 봐라. 동물의 왕국.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치타가 어떻게 달리는지 그거라도 봐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TV는. 그냥 보면서요. 그냥 느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거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시장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표 전략, 시간표 전략은 세 개를 세워놓자. 하나의 차선의 해까지 구성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올라올까? 차라리 내재가치, 저평가, 성장성 이런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그 종목을 갖고 있느냐. 보유하고 홀딩하는.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그럴 거야. 저거는 아닐 거야. 이게 분간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러 얘기하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에 교체해야 할 타이밍을 잡아야지.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듣고 행동에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현재의 방송 만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는 내재가치에 수렴한다. 기관, 외국인, 얘네들이 보는 시선. 정말이에요. 자산회전율이 높은 종목. 2위 에비타 한번 봐보세요. 공부하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봐요. 이브 앱이다. 네. 매출액이 높은 종목. PER, PBR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안 맞아요. 이게 맞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비용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이 감가상각 광고 이런 거 아래는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부분에 이브 앱이다. 이게 낮은 쪽의 종목이 외국인들과 기관 시선에 잡혀있는 종목들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진 거거든요.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그래서 안 빠진 거거든. 하이트진로. 뭐 오늘 내렸는데 오늘 내렸는데 뭐 안 빠지긴 뭘 안 빠져. 이렇게 이야기 안 됩니다. 하이트진로. 이상국 라인 여기 있죠?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기관이 사고 있지. 기관 시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파란색 선이 기관선입니다. 살아있는 종목은 살아있어요. 깨져있는 종목은 깨져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순 없잖아요.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내렸습니다.
좀 더 과도하게 하게 내린 종목도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관과 외국인 시각에 맞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제적으로 매출이 늘어서 자산 회전율이 높은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빼야죠. 아빠는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산다, 이상목 라인에 있다라고 해도 빼야지, 그죠? 주가는 네. 그렇다면 의외로 많이 내렸다. 라는 이 종목은, 의외로 많이 내렸다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안 움직일 종목,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 외의 종목을 정리를 해야죠, 그죠? 그죠? 매도 종목을 선별해. 교체하시면 됩니다. 교체 타이밍을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걸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아직까지는요, 종목에 대한 선별이나 분별,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 부분으로 시장을 뭐 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실질적으로 진짜 그 종목이 괜찮다, 그 회사에 대한 내용 이겨넘는데 주가가 이상에 의해서 빠졌다, 지금은 차트나 아니면 이런 쪽이 맞질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가치에 대한 부분만 보고, 현재의 이 종목은 현격하게 낮은 가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 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안 간다. 저 종목은 진짜 안 간다. 내가 한 달을 보고, 두 달을 보고, 1년을 보고, 2년을 봤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걔는 교체해야 돼. 지금이 절호의 기회거든. 걔를 팔아가지고. 걔도 손해났고, 다른 것도 손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으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겁니다.